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당근을 당근 당근 쓰고 소금을 소금 소금 뿌리고 근데 이거 감자하고 고기가 없잖아. 참기름도 없는 것 같고 아 요리하다가 중간에 자리 비우면 안 되는데 그 감흥이 없어지는데 에 안 되겠다 이거 남편한테 심부름 좀 시켜야지 맨날 어? 집에서 자기만 하고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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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요. 아야 여보 그 카레 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칼 들었네.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보 내가 지금 칼 든 게 문제가 아니고. 여보 제가 요리하고 있는데 심부름 좀 갔다 와요 나 대신에. 나 아, 지금 심부름을 갔다 오라고. 아 안 돼 여보 나 어제 야근하고 왔잖아. 오늘 쉬는 날인데 모처럼 쉬는 날인데 오늘은 푹 자야겠어. 피곤해 여보.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돼? 아 안 돼 애들 시켜 애들 시켜. 아 그래 애들 시키고 올게 그럼 푹 쉬어요 그럼. 얘들아! 네 좋았어 여기서 경계 뒤에 적 아니 오른쪽 150도 방향에서 150도 오빠 옆에 옆에 아 진짜 옆에 아, 좀 뭐라고 기밖에 없다 빨리 말했어야지 뭐야? 뭐야? 엄마 형한테 방해하지 마시죠. 조용해라 네? 조용해라 범수 조용해라. 네 어 누가 밤새도록 너희 밤새도록 게임했지? 아닌데요. 아니 방금 켰는데 저희 이틀 됐는데요. 마 너희 자 이틀이나 했어? 네 완전 게임 중독이네 이거. 다시 해. 너희 가지고 게임 그만해. 안 돼. 아 이판만 하면 돼. 좀만 기다려봐. 막판 찜막. 아 게임 그만. 게임 그만해. 엄마 심부름 좀 갔다 와. 게임 그만하고. 아 안 되는데. 엄마 심부름 갔다 올 때까지 게임 없어. 인터넷 끊어버린다. 인터넷선 확 끊어버린다. 맞아 아빠 시키면 되잖아. 아빠 맞아. 피곤하대. 너희는 나도 괜찮잖아. 나도 피곤해. 나도 이틀 동안 게임하느라 피곤해. 너희는 게임하느라 피곤한 거잖아. 인터넷선 잘라버리기 전에 빨리 심부름 갔다 와. 이거 사와 이거. 알았어. 뭘 사야 되지? 너는 여기 있고 신문 갔다 와. PC방 가자. 아 알았어. 채. 신문 잘해야 돼. 아씨 한참 재밌게 게임 하고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아 그니까 빨리 갔다 오자 오빠. 그 빨리. 후딱 싸우고 오자. 알았어. 아씨 빨리 싸우고 가자 우리. 그래서 게임 해야 되니까. 아 빨리 아 뭐야 이 아저씨 자고 있어. 뭐야 아 손님은 없어. 와 야 근데 마트에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없지? 그러게 망해가는 땐가? 여기 망한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이 상태들도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그러게 자 엄마가 뭐 사라 그랬지? 감자랑 참기름이랑 고기를 사래. 어딨지? 감자 여기 있다. 아. 요거 감자 요거 사고. 뭐야 이거? 최고가 폭신폭신 잠이 스르륵 친댔장. 이거 완전 이거 폭신해 보이는데 우리 한번 누워볼까 이거? 그래. 우리 잠깐만 누워보는 거다. 잠깐만. 오! 우와! 푹신해! 우와! 편안해! 깜빡 졸았네. 뭐야? 벌써 해가 다 졌잖아. 아휴 오늘도 손님이 없었잖아. 이러다 망하겠는걸. 아휴 빨리 나가야겠다. 아휴 아무도 없겠지. 아휴 아 얘구나.
유라! 유라, 유라, 유라! 유라, 우리 잠깐 잠든 거 같은데, 유라! 아, 왜. 우리 이제 일어나야지. 아유, 되게 잠깐 잔 거 같은데 엄청 잘 잔 거 같네. 한 5분 잔 거 같은데. 우리 이제 빨리 나머지 사고 나가자. 식용유랑. 기름이 어딨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 마트가? 그러게. 아니, 안 돼서 전기도 못 쓰는 거 아니야? 아저씨한테 불 켜달라 그러자. 아저씨! 네. 아저씨! 어? 뭐야? 어? 아저씨 어디 갔지? 어? 뭐지? 아저씨 나갔나 잠깐? 어? 어 뭐야? 뭐야? 유리야! 어? 물이 닫혔어! 어? 열어봐 빨리 열어봐! 저기요! 저기요! 누구 없어요? 저기요! 우리 설마 갇힌 건가? 어떡해? 저기요! 저거 우리 그 엄마한테 여기야. 엄마한테 전화해보자. 잠깐만 내가 잠깐 내 핸드폰이 오! 놓고 왔어. 아 어떡해! 저기요 아시죠? 아무도 없어요! 어떡하지? 유래 어쩌지? 나가는 다른 분은 없을까? 그래 맞아 마트인데 설마 출입구가 하나겠어? 그러니까 찾아보자. 아 근데 아 나 똥 마려운데. 여기 마트는 밖에 나가야지 화장실이 있는데 많이 급해? 나 나오고 아 여기 여기 나 여기서 나 여기서 빨리 너 유리야 딴 데 봐줘. 안 떠. 아 냄새. 너무 냄새.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많이 걱정하실 텐데. 오케이 우리 빨리 나가야 되는데. 유리야 이거 TV 아니냐? 그러게 TV 짱 많다. 우와. 잠깐 뭐야 TV 나오는데? 우리 익명맨 유튜브 보자. 개꿀잼. 요리야. 이 출출한데 그저 과자 하나 갖고 와봐. 저기 어디 마트에 가. 알겠어. TV 봐야지 과자 먹으면서. 아 빨리 갖고 와. 아 가져왔어 가져왔어. 자 먹어. 맛있다. 개꿀잼. 맛있다. 재밌다. 재밌다. 야 우리 TV 얼마나 본 거지 근데? 모르겠어 시계가 없어서. 아 이제 과자도 질렀고 좀 출출한데. 배고파. 우리 그냥 이 마트에 있는 음식이나 먹을까? 그거 범죄 아니야? 그러면? 아니지 이거 아저씨가 우리 가두고 나간 게 범죄지. 우리가 먹는 게 왜 범죄야? 그래도 아니야 우리 먹으러 가자. 먹어야겠어 배가 고파. 그래. 좋았어. 뭘 먹어볼까? 여기 있는 맛없는 것들이고 여기서 역시 한국인은 김치지 김치. 김치다. 나 이거 된장찌개 먹을래. 좋았어. 그리고 나는 좋았어 삼계탕. 여기 맛있는 거 많은데 먹자 그럼. 그래. 김치 쫙 찢어져 가지고. 호로록 김치 호로록. 된장찌개 호로록. 삼계탕 호로록. 나 좀 맛있구만. 맛있어. 아 배불러. 요루야. 근데 우리 힘으로 나가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 우리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음식 먹고 자면서 그 아저씨 그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리자. 구해주겠지 뭐. 아. 배불러. 오빠. 응. 심심한데 그냥 여기 누워 있지 말고 저쪽에 장난감 코너 가가지고 놀고 있자. 어? 장난감 코너가 있어? 아 저기 있잖아 저기. 아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우와. 야, 대박. 장난감 진짜 많다. 오, 어 큐브다 큐브 큐브해야지 큐브. 나 이거 인형 인형. 어 토끼 인형.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유리야. 어. 에. 풍선. 와 풍선이다 풍선. 날아요 풍선 날아요. 와. 아 인형 진짜 예뻐. 이 장난감 진짜 재밌는 거 많다.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놀아야지. 좋겠다. 다 꺼내서 갖고 놀아야지. 아 다람쥐 뭐, 다람쥐 너무 예쁘다. 실로폰도 넣고. 아 종이 비행기도 있어. 종이 비행기 슈. 아 짱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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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짱잼. 짱잼 진짜 재밌다. 오빠 오빠. 응? 잠아 여기서 어떤 옷이 나랑 잘 어울릴까? 너는 얼굴이 못생겨서 다 안 어울려. 에이 무슨 소리야. 나는 뭐 얼굴이 되니까 뭐든 어울리지. 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자 이거 봐봐. 어때? 나비다이가 정말 예쁘지 않나? 우와 어때 어때 어때? 뒤에 나방 붙어있는 것 같아. 아뭐 이런 날개보다는 나 괜찮자 날개가 더 잘 어울리지 뭐. 그럼 그럼 어색할 만도 해. 아 너무 예쁘다 옷. 나도 입어봐야지. 아. 어 요리야. 까? 사랑해요 요루루. 아. 사랑해. 아니잖아. 안돼. 싫어. 좋았어. 아주 이쁘게 됐군. 요리야 일로와. 좋았어 좋았어. 너 눈 보여? 아 보여 보여. 이거 어. 어른 치마인 것 봐. 너무 커. 그렇네. 예쁘지? 아 근데 나 또 똥말이 없다. 똥 싸야지. 어. 여기 변기가 어. 아주 괜찮더라고. 어휴. 어이 아이 핸드폰을 놓고 왔네. 아이 졸려가지고 손님도 없고. 아이 어디다 뒀더라? 여긴데? 아 여깄다. 응가 응가 뭐지? 저 꼬맹이들은 뭐지? 응가 뭐야 저 꼬맹이들은 뭐야? 야 얘들아 너 어떻게 들어왔니? 아 아이씨 일단 똥 마저 싸고 기다려요. 아이 뭐야 아이 아이 파는 변기에다 똥을 싸면 어떡해. 야이 여기서 어때요? 아저씨 어 뭐야 이거. 아저씨가 저희 있는데 문 잡고 나가서 저희가 못 나가서 여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야 근데 니들 입고 있는 거 그거 어디서 났니? 아 저기 있던데 침례대에서 가져왔어요. 예. 뭐? 또 완전 도둑놈들 아니야? 아저씨도 김치 드실래요? 어? 아니 이거 포장돼 있는 거 끝에 다 뜯어놨네 이거. 너희들 이거 어쩔 거야? 아니 여기 진열돼 있는 게 전부 다 사라졌어. 엉망진창이야. 진열 다 해야 돼 이거. 어 어떻게 이거? 아니 이 비싼 장난감들을 다 이렇게. 아니 어디 갔어 또? 몇 개는 또 빠져 있고 진열도 다 엉망이고 이거 어떻게? 너희들 때문에 지금 상품도 다 못 팔고 너희들 안 되겠어. 어, 너의 부모님 다 모시고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아유, 저희 뭐 잘못했다고요? 너희들 입고 있는 걸 봐. 아, 진짜 잠깐 똥 좀 싸고요. 냄새 좀 그만 싸. 신고할 거야. 아, 여보. 네. 아까 내가 전화 받은 게 사실이겠지?
아, 일단은 애들이 걱정되니까 우리 가봐요 여보. 아니 도대체 애들 때문에 경찰서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창피해 죽겠어. 이거 동네 창피해. 이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아니 그래도 애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아서 다행이잖아. 별일은 없는 것 같네. 그렇겠지. 안녕하세요. 아 오셨네 보호자분들. 아 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저희 아이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경찰서까지 왔지? 하하하하. 이 꼬맹이 꼬맹이들이 그 남의 마트에 몰래 들어가서 밤에 그 음식물이나 김을 파손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몰래 들어간 거 아니야. 저 아저씨가 우리 가두고 나갔다고. 뭘 맞아. 가두. 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 아저씨? 일단 그 피해 목록을 보니까 네 그 변기에 똥 싼 채 발견됐고 그 다음에 그 옷이랑 먹을 거 김을 파손까지 보면 한 정신적 피해까지 합쳐서 한 50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합의금이 500만 원이라고요? 아찔해! 500만 원 아찔해! 500만 원! 안돼! 합의 못해줘! 못해줘 안돼! 못해! 합의는 너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마트 주인님이 하시는 거거든? 마트 주인님 제발 저희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어려서 그렇다고요. 한번 봐주세요. 싫어요! 저희 마트에 똥 냄새가 난다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다고요. 한번 봐주세요. 500만 원 나왔다고요. 안돼! 500만 원이라니! 안 돼!